네.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지도부 요청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에는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박방호 원내대표도 가는데 대한노인회를 안 가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바로 회의가 있어서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저분들을 이제 회의에 오셨으니까 일단 저걸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 간다 간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제 동의는 시작할 계획 있으신가요? 네.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네.